네, 안녕하세요. 성화성 마트프 유시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황인영입니다. 네, 오늘 깜찍한 그룹 스콜의 멋진 무대로 시작을 해봤는데요. 아, 요리로 시작을 했어요. 네. 네. 요리 좋아하세요? 아유, 그럼요. 제가 예전에 인영 씨 요리책을 낸 적이 있어요. 혹시 아세요? 아, 그럼요. 알고 있어요. 아, 기억을 하시는군요. 근데 이 요리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그때 요리책 내면서 해봤지만 저는 잘한다기보다 이렇게 요리하는 걸 되게 즐겨 하거든요. 근데 내가 만든 음식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먹어줄 때가 제일 행복한 게 아닐까. 아, 그래서 시원 씨가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많은가 봐요. 자, 18세기의 전설적인 로맨티스트 카사노바 아세요? 네. 자, 그 흥미진진한 로맨스를 가능하게 했던 게 바로 요리라고 합니다. 아, 그래요? 요리로 네. 여자를 유혹한다.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가능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. 자,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요리를 준비하는 멋진 남자. 아, 인영 씨는 괜찮을 것 같아요? 그럼요. 아, 알겠습니다. 자, 다음 무대를 준비하시는 이분도 사랑하는 네. 여자 앞에서 당당하게 앞치마를 들을 수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. 네. 바로 이번 주 1위 후보 홍경민 씨입니다. 예, 또 다른 1위 후보는요. 바로 핑클입니다. 많은 남자분들이 아마 이분들을 위해서 요리를 해주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저도 아유.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정말 부럽네요. 네. 자, 뭐 첫 번째 1위 후보 홍경민 씨의 열정적인 무대를 보기 전에 1위 결정 온에어 투표 시작하겠습니다. 네, 핑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. 1580 1번 누르시면 되고요. 홍경민 씨를 원하시면 1580-22번을 누르시면 됩니다. 자, 음악급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첫 번째 1위 후보는요. 터프한 사랑의 요리사 홍경민입니다. 가져가.